뿌리 염색을 하고 호일 워크를 했어요. 굉장히 예쁘죠? 아름답죠? 그래도 결이 살아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은 매직을 하면서 약간 시컬펌을 넣을 거예요. 자, 그대로 그러면 자 탈색도 했고 기존에 있었던 펌도 있고 해서 저는 S4주머하고 암컴플렉틴 A를 해서 1차 연화를 보겠습니다. 약간 곱슬기도 있으시거든요. 1차 연화를 보고 그 다음에 10분 후에 또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주모발 상태에서 S4.5와 암컴플렉틴 A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카의 아쿠아프로틴 A하고 S4.5에서 1차 연화 10분 봤어요. 근데 너무 멋있잖아요. 무너지질 않고 있습니다. 네. 피카 제품 대단합니다. 네. 지금 옴브레가 호일 워크랑 지금 탈색이랑 염색이랑 전부 다 한 상태에서 제가 지금 S4.5하고 아쿠아프로틴 A만 해서 10분 연화를 봤어요. 근데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10분 연화 본 후에 2차 연화를 볼 건데 약간 곱슬기도 있어요. 그래서 N으로 제가 도포하겠습니다. 1차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N과 파워와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펌제를 선언제를 N으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도포해주세요. 이렇게 뭐랄까 손상이 많고 또 호일 워크도 하고 탈색하고 염색도 한 모발에 저희가 연화를 보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피카의 장점은 뭐예요? 쉽고 간단하게 연화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반짝반짝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또 모발도 거칠지 않고 단단해요. 네, 이렇게 해서 5분입니다. 물을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한번 이렇게 맞춰보시고요. 윤기 나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건강 연화 보겠습니다. 깨끗이 삼고 이제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올로 물기를 꼭꼭꼭 짜주세요. 네, 이렇게 물기를 꼭꼭꼭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빗질을 해주십니다. 빗질을 많이 해줄수록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주세요. 또 빗질 한번 할까요? 가볍게 이렇게 해서 마사지 하시고요. 그래서 빗질을 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손상이 있지만은 저희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틴 마스크를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샴푸실에서 저희는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연화펌 쉬워요. 열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백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단단해지고 있어요. 색깔도 변했어요. 건강하게. 자, 이번에 마지막 저희 피카에 있는 마지막 케라틴 핫 오일을 흔들어주세요. 케라틴하고 여러 개가 믹스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흔들어서 다시 한번 모발에 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하고 마사지 한 후에 가볍게 헹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쇼파의 유일한 볼륨이면서도 어때요? 약간 더 강한 볼륨을 내기 위해서 32mm 들어가겠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연예인 밖에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쭉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 빗을 네, 그대로 아이롱과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끝을, 네, 그냥 아이롱을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끝이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주기.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주기. 자, 손잡이를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네, 아이롱만 두 바퀴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렸죠? 한 번 다려주시고, 다시 한 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다리시고, 누르세요. 피카의 장점입니다. 네, 트리플, 피카의 32mm로 뿌리도 살리고 볼륨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예쁜 도넛이가 생깁니다. 시컬만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이렇게 22mm입니다. 자, 22mm 천천히 돌려주세요. 22mm 네, 다 들어갔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주기.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그대로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시컬이에요. 시컬이기 때문에 강한 그냥 C자 컬만 되면 되겠죠? C컬만. 자,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32mm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해서 이렇게 건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한번 살짝 이렇게 뿌려주세요. 꼬리를 뿌려주신 상태에서 자, 32mm입니다. 32mm로 자, 손 한번, 별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자, 한 바퀴 반 정도면 돼요. 32mm. 쉽죠? 자, 금방 들어가죠?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한번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네. 이렇게 하셔서 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수건이 완전 날아간 상태에서 봉의 길이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길게 잡으신 다음에 수건이 건조되면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파트입니다. 우측파트도 32mm로 시컬 하기 위해서 한 바퀴 반 정도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벌써 끝이 여기 있잖아요. 끝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꽃잎만 뜸을 천천히 네, 32mm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 한번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세요. 그리고 한 바퀴, 두 바퀴. 네. 이 상태에서 다리시고 네, 여기서 한 번만 더 다려줄게요. 자, 다리신 다음에 이렇게 펼치세요.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 누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는 3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 바퀴 반 정도에서만 네, 남겨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32mm입니다. 천천히 돌려주시면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짜주기.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상태에서 네, 32mm 아이롱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시면서 수분을 날려주시는 거예요. 또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천천히 두 바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또 다려주시고 놓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수분이 공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살살 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분이 완전 건조가 되면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 자, 콜리를 한번 분사해 주세요. 피카는 네, 공이 길어서 시퍼라기에도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자, 22mm입니다. 22mm하고 32mm하고 믹스했는데 마지막 파트는 제가 22mm로 들어갑니다.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네, 그냥 천천히, 만약에 얘가 안 들어가면 조금 기다리시면 수분이 날라가요. 그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또 다 들어갔네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신 다음에 자, 한 바퀴, 두 바퀴. 자, 돌렸죠?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세요. 자, 또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이젠 그 아이롱이 굉장히 편해진 게 피카가 봉도 길면서 이 덮개 아이롱이 많은 효자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컬력이 굉장합니다. 네, 이렇게 곱슬머리인 경우에도 한 번씩 이렇게 다려주면서 윤기를 잡아주면서 네, 컬을 더 강하게 네, 해주니까 네, 아이롱 펌에 있어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완전 건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우측 파트에 하나, 둘, 좌측 파트에 하나, 둘, 네 개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까 트리플로 했던 아홉 개로 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청소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볼륨감 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22mm하고 32mm 믹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트리플이라고 그러는지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건조해서 말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온보리에서 그 특수 작업까지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물이 없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를 하고 나시면 시커처럼 네, 굉장히 아름다운 컬이 걸리죠? 네, 물이 없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뿌리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굉장히 네, 많이 살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리풀로 해서 했더니 이렇게 많이 살아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여기 이렇게 많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쁜 또 사진 올려보겠습니다. 올렸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 틴트 작업도 했거든요. 그리고 호일 워커도 하고 네, 근데 굉장히 네, 22mm하고 32mm로 해서 네, 아름답게 잘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요. 가늘면서 지금 11 레벨로 저희가 염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 펌을 할 건데 이 부분이 약간 여기가 함몰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뿌리를 살려줄 거예요. 직뿌리 펌을 할 거고 여기는 집으로 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저희 피카에 있는 뿌리 펌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라틴 파워,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이렇게 믹스하신 다음에 자 뿌리 부분에 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펴바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뿌리 펌 하실 때, 직뿌리 펌을 하실 때는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얇게 네, 펌들을 많이 바르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뿌리가 많이 살아요. 그래서 뿌리 하나도 안 바뀌어요. 네, 이렇게 하셔서 살려주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10분 방치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직 뿌리펌 보여드리겠습니다. 10분 약을 도포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용 뿌리펌 아이롱인 13mm로 먼저 한번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피카의 17mm입니다. 네, 10mm 그대로. 자, 한 번, 두 번, 아이롱만 돌려주세요. 세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시면 더블로 뿌리가 살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직뿌리 펌으로 해서 이렇게 뿌리 살리는, 네, 직으로 해서 뿌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네, 피카는 아이롱이 길어요. 그래서 자 90도 각도에서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셋, 옆으로 빼기. 이 상태에서 전용 네, 17mm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셋, 옆으로 빼기. 자 뿌리가 많이 살렸죠? 더블로 살리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해볼게요. 세션은 얇게 뜨세요. 그래서 그대로 90도 각도 그대로 들어줍니다. 두피에서 90도 각도예요. 자 13mm 네, 넣으시고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 상태에서 17mm입니다. 17mm를 그대로 넣으시고요. 자 한번 4분의 1반씩 이렇게 4분의 1바퀴씩만 돌려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더블로 굉장히 많이 살겠죠? 네, 이따가 제가 여기 고객님 보시면 여기 안에가 조금 납작하세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볼륨이 사는지 저희들이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 한 번 더 해볼까요? 90도 각도 빗을 각도를 90도 각도로 들어주세요. 두피에서 90도 각도예요. 자, 이 상태에서 13mm. 네, 피카의 전용 뿌리 살리는 아이롱기입니다. 13mm.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 상태에서 자 17mm입니다. 그대로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더블로 하기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겠죠?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드라이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네,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네, 여기가 아까 그 이렇게 함몰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완전 건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가까이 오셔서 보시면
네, 굉장히 볼륨도 많이 살은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네, 굉장히 많이 뿌리가 많이 살아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네, 굉장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원건보다 피카 롱 아이롱은 봉도 길고 또 연예인 덮개가 있고 또 지금 덮개를 덮어서 돌린다면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당기신 다음에 고갈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 좌측에 하나 둘, 우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네, 7개에서 10개 정도의 와인딩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특화예요.